파트입니다. 백파트의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네, 천천히 네, 이렇게 하면 끝이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와요. 잡아 당기지 마시고요. 그냥 돌려주시기만 해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5초만 세워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한번 달려주시고 다시 한번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얘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계속 수분을 날려주시고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제 아이로폼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이렇게 하면 예, 원장님들 어렵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쉬워졌어요. 이 상태에서 피파는 공이 길이니까 어떻게 해요? 면적이 넓어서 최대한 활용하셔서 수분 공기가 되겠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벌써 마지막 판넬이네요. 약간 단차는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붓을 이렇게 딱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쉬어가면서 할게요. 2초, 2초, 네. 자, 천천히 여기 보시면 천천히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왜냐하면 여기 층에 있어서 끝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갔거든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잡으시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더 틀어드린가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 네. 한 바퀴. 하시고 나서 또 염색으로 덮을 거예요. 흑색으로. 그래서 어둡게. 자, 이렇게 쭉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좌측이 하나, 둘, 우측이 하나, 둘, 네 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디지털 로또 하신 다음에, 잭을 아웃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파마죠.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찝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로 해서 찝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컬력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뿌리신다면 쫘르륵 어때요? 굉장한 탄력이 있죠? 네. 인기 많아. 인상 떨어라.